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유입니다. 2003년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PC방에서 해피타임을 즐기고 있던 저였습니다. 당시 잼민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임이 뭐겠습니까? 메이플 스토리와 겟앰프드죠. 메이플 상점 켜놓고 겟앰프드를 해줘야 제맛 아닙니까? 그러나 초등학생이 견디기 힘든 극한의 사냥 시간 때문에 메이플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저의 귀에 들린 의문의 소리. 불과 물의 정령이여, 대지의 기운이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게임에서 캐릭터의 보이스가 나오는 걸 신기해하던 저에게 초딩도 아니고 저런 게임을 누가 아냐? 라고 초등학교 5학년 김재민씨가 말했습니다. 그 게임은 제 친구들 아무도 하지 않은 게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새 게임에 대한 열망으로 불과 물의 정령이여, 대지의 기운이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소리가 나는 자리 뒤에서 이런 표정으로 지켜봤고,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던 그 자리의 재민이는 불쾌한 표정으로 저에게 게임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오늘의 기승전무 주제는 게임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고독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플레이했던 게임, 대형 게임 제작사들의 틈에서 꿋꿋이 살아남은 게임계의 잡초. 그러나 현재 이런 딱지가 붙어버린 비운의 작품, 그랜드 체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게임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작품이 탄생했고, 현재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작품이 많을 정도로 당시 만들어진 게임들은 한때 한가닥하던 친구들이었죠. 대형 개발사의 게임들 뿐만 아니라 거상, 오투잼, 겟앰프드, 믹스마스터 같은 중소 개발사의 게임들도 좋은 흥행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KOG, 일명 코그라는 개발사 또한 첫 번째 작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그 작품의 이름은 그랜드 체이스. 물론 초기 클로즈 베타 테스트 시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련한 그랜드 체이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보급형 CD에서나 볼 수 있는 조악한 그래픽이 눈에 띄는군요. 이런 거 말이죠. 이 상태에서 그래픽 퀄리티를 보강하고 인터페이스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2003년 8월 20일에 드디어 그랜드 체이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형 개발사의 첫 작품이 무려 그랜드 체이스죠. 물론 넷마블에서 퍼블리싱을 하긴 했지만 그랜드 체이스는 대전 액션풍 게임 시스템을 차용했으며, 흔하디 흔하지만 평탄은 치는 판타지 세계관에 4등신도 안 돼 보이는 깜찍한 캐릭터와 그래픽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조작법 또한 매우 간단했는데 방향키와 Z키가 전부입니다. 거의 크레이지 아케이드급이죠. 물론 액션 게임 게임에 키가 저것밖에 없다는 것은 입문은 쉽지만 고수가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방향키를 타이밍 맞게 누르면 이동 속도가 늘어나는 식의 스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로 인해 이런 문제점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랜드 체이스 서비스 초창기에는 몬스터 등을 잡는 것이 아닌 사람들끼리와의 대전을 통해서만 레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저끼리의 경쟁 심리에 불을 붙였죠. 자신을 욕하는 건 참아도 자신의 게임 실력을 욕하는 건 못 참는 종특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군요. 게임의 밸런스 또한 좋았습니다. 그랜드 체이스에는 직업이 엘리시스... 에라 모르겠다. 전사, 궁수, 마법사 단 3가지밖에 없었는데 각자 상성이 물리고 물리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당연히 캐릭터에 관련된 문제점도 생기긴 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듯 기존의 액션 게임과도 RPG와도 달랐던 요소 덕분에 그랜드 체이스는 점차 유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랜드 체이스는 점차 유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출시 2년 후에요. 역시 존버는 승리합니다. 그랜드 체이스는 다른 유명 온라인 게임과는 다르게 출시 이후 바로 폭발적인 흥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 천천히 그 유저 수가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유저가 눈에 띄게 늘자 운영진 측에서도 각종 업데이트를 부지런히 진행합니다. 각종 신규 맵 패치, 시나리오 모드 추가, 바실리스크 업데이트, 강화 시스템 추가, 여러가지 던전 추가 등으로 신규 유저의 유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랜드 체이스의 최대 전성기를 맞게 해준 업데이트가 되어 으니 그것이 바로 2005년 9월에 추가된 네 번째 영웅 라스입니다. 그랜드 체이스 초창기엔 최근과는 사뭇 다른 어두운 분위기의 세계관으로 다소 매니악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스의 추가와 동시에 세계관이나 설정, 게임 시스템 등을 대규모 패치하면서 신규 유저의 유입이 대거 늘게 되었죠. 참고로 라스는 기본 캐릭터 3인방과는 다르게 퀘스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 그 난이도가 상당히 괴랄해서 눈물의 똥꼬쇼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님 이런 방법을 쓰거나. 이 당시 그랜드 체이스는 최고 동시 접속자 25,000명을 기록하여 대세 게임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 모두를 만족시켰고 공식 코믹북을 출시하여 미디어 믹스 확장도 시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도 집에 소장하고 있죠. 여기에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브라질 등의 해외 서비스까지 시작했는데, 특히 브라질에서는 그 채의 인기가 한국보다 높아서 자체 대회가 열리고 3년 연속 브라질 인기 게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대 동접자 수도 39,000명을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소리, 펄럭펄럭. 때문에 한국에서도 진행되지 않은 이벤트 등이 브라질
브라질에서 먼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쩌겠어요, 그쪽에서 인기가 더 많다는데. 보너스로 초딩들의 성지 투니랜드에도 사이트 연동을 하여 접근성 확장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그는 원래 당시에 그랜드 체이스의 후속작을 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랜드 체이스 세계관에 5년 뒤라는 설정으로 기획되었죠. 그러나 한참 정점을 찍고 있던 그체였기에 유저들은 후속작이 나오는 걸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신작이 나오면 운영진들은 그체에 신경을 덜 쓸 테니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죠. 원래 그 후속작의 이름은 아마 그랜드 체이스 2로 하려고 했겠지만 유저들의 반발로 이름만 바꿔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 게임이 바로 엘소드입니다. 와, 정말 몰랐던 사실이야. 그체는 그 외에도 기존 캐릭터의 전직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라스 이후의 신 캐릭터인 라이언, 로난 등의 캐릭터 추가로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8년 1월 시즌2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문구와 함께 많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신 캐릭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었죠. 뭔가 흑백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랜드 체이스의 신규 유저 유입이 활발했던 시기에 점점 바닥을 보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컨텐츠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맵이나 던전이 새로 나와도 이렇다 할 새로운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유저들은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운영진들은 컨텐츠 부족을 막아보고자 악수를 두었는데 신규 캐릭터와 캐시템을 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체 유저 모두가 입을 모아 문제점으로 꼽는 것, 바로 과도한 신규 캐릭터의 추가입니다. 그체의 신캐는 2007년까지 1년 정도의 주기로 추가되었는데요. 시즌2 개편 이후 이 주기는 반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나온 신캐들은 당연히 밸런스가 개판이었는데 특히 시즌2의 첫 신규 캐릭터인 에이미는 기에서 잠깐 설명한 스텝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존 캐릭터와 비빌 수 있을만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후에 추가된 진, 지크하트 등으로 어느정도 양심적인 밸런스를 보여주긴 했죠. 운영진들이 드디어 밸런스를 생각하고 신캐를 출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유저들은 그 다음 출시된 엄청난 신규 캐릭터에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 디오버닝 캐니언. 그체 최초의 AP 캐릭터로서 밸런스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원흉이라고 할 수 있죠. 단축키를 이용한 빠른 스킬 시전과 딜레이 캔슬이 가능하고 마력 회복이 빠르며 필살기 사용에 필요한 마력이 적고 여기에 뛰어난 화력까지. 이러한 오버밸런스 직업에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체의 운영진은 오버밸런스를 더 강력한 오버밸런스로 누르려 했습니다. 그렇게 AP 캐릭터는 계속해서 출시되었고 기존의 MP 캐릭터를 다루는 유저는 대전 경험, 능력치, 심리전에서 아무리 우위를 점해도 성능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그체의 공식 대회에서조차도 AP 캐릭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으니 이건 뭐 자신들이 밸런스 조정에 실패했다고 인정해버린 꼴이죠. 나중엔 MP 캐릭터와 AP 캐릭터를 섞은 하이브리드형 캐릭터까지 출시를 합니다. 이 캐릭터들이 몇 개월마다 나온다? 2-3개월마다 나온다. 뿌슝 빠슝. 당연히 대전에서는 좋은 캐릭터만 등장했고 금방 질릴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AP 캐릭터의 전성기는 2011년 8월 대형 패치에서의 너프로 간신히 종결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유저가 현타를 지대로 맛보고 게임을 접은 상태였죠. 결국 2013년 시즌5에 들어서 능력치 평준화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늘어난 HP 상한치 때문에 대전 한판 한판에 시간이 길어졌으며 데미지는 개편됐지만 체력 회복 기술의 수치는 그대로라는 태계방측한 패치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부르는 것이 반복된 꼴이 되었죠. 그체는 캐릭터 추가로 전성기를 얻었고 캐릭터 추가로 하락세를 탄 의문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다른 게임 기승전무에 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넘쳐나는 비매너 유저, 눈살 찌푸려지는 침묵질, 무시무시한 진입장벽 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혼돈에 빠진 그랜드 체이스는 2013년에 들어서면서 신규 유저는 물론 올드 유저들도 거의 다 떠나가고 올드의 올드 유저만이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 그 후로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유저들은 슬슬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2015년 1월에 브라질 그체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보다 인기가 좋아서 사실상 본섭인 브라질 그체의 서비스 종료는 유저들의 멘탈을 터뜨리기 좋았었죠. 그리고 엘소드 유저 간담회에서 간담회 제작진이 직접 서비스 종료 예정이라고 언급했고 시간이 흘러 결국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가 올라옵니다. 서비스 운영 종료의 원인은 동접자 감소, 매출 감소, 사업 축소 등이 있겠죠. 코그 측에서는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게임을 즐기는 유저를 위해 캐시템과 코디, 캐릭터 슬롯 확장 아이템을 뿌렸고 서비스 종료일 기준 1년간 캐시 아이템 구매 이력이 있는 유저에게 환불 정책까지 실시했습니다. 환불을 넷마블 캐시로 지급한다는 게 함정이지만 기간 한정 이벤트 캐릭터였던 우노까지 도 생성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비스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엔 게임의 마지막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채팅창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와 함께 그린즈 체이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랜드 체이스를 다루는데 이 브금을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워낙 명곡이라 리메이크만 3번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은하님이 참여한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곡만이 저의 살갗을 닭살로 만들 수 있죠. 그랜드 체이스가 서비스를 종료한 2015년 그랜드 체이스 IP를 기반으로 한 RPG 게임이 7월에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그랜드 체이스 M. PC 그체의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면서 2016년부터는 사실상 이 게임이 그랜드 체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M,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이 게임은 기존의 그체와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전혀 다른 게임이긴 하지만 원작과 같은 이유 때문에 망했다는 특이점이 있죠. 보너스로 사행성과 현질 유도까지. 결국 그랜드 체이스 M은 2018년 8월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랜드 체이스는 그저 과거의 게임일까요? 코그에서 직접 개발한 그랜드 체이스의 정식 후속작이 2018년 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랜드 체이스 For Kakao. 귀에 안 좋은 것이 묻어있군요. 이 게임은 어디서 본 인터페이스, 어디서 본 시스템, 어디서 본 컨텐츠를 보여주는 RPG 게임입니다. 그체 M이나 이거나 본작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죽는 병이라도 걸려 여기까지. 결국 이 게임도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점과 그랜드 체이스에 대원들이 등장한다는 점을 빼면 아예 다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파고가 대신해주는 게임이 많은 요즘, 수동 조작의 어드밴티지가 확실하고 독특한 전투 조작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형제 작품인 엘소드는 한때 그랜드 체이스보다 높은 동접자 기록을 세운 게임이지만 지금은 기승전무에 등장할 만한 후보가 되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체 공식 후속작이 모바일로만 있는 현재 코그사에서 커츠펠이라는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의 세계관 설정이 그랜드 체이스의 평행세계라고 하네요. 때문에 그체의 캐릭터였던 리르와 진이 NPC로 나오는데 이를 추억이 돋는다며 호평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그체로 우려먹는다고 비판하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총총